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서 28장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수넴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크게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한때 자기 스스로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으나 사무엘이 죽고 없는 지금에는 신접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습니까? 형식적인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을 믿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보고 묘사한 한 노인을 사무엘로 인정하고 절하는 경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노인으로 묘사된 이 사무엘을 사신 사무엘이란 말을 씁니다. 사신이란 간사할 사자의 비신신자입니다. 오늘날도 무당들이 초혼 의식을 합니다. 혼을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당들이 굿을 하다가 갑자기 죽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엔돌의 여인도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굿하는 무당에게 악령이 임하면서 목소리도 흉내내고 과거의 사실도 알아맞히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 굿하는 무당 본인도 실제 할아버지의 영이 왔다고 믿을 겁니다. 엔돌의 여인도 사울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엔돌 여인 자신도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영은 초혼한다고 결코 올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성도의 영은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갑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입니다. 그 비유에서 죽은 부자의 영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도 살아있는 다섯 형제가 음부로 올까봐 걱정하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의 다섯 형제에게 전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의 영이 음부에서 결코 외출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눈에 보이고 현혹하는 것들의 정체는 바로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입니다. 귀신이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활동이 허락된 타락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졸개들로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에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예 활동이 금지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거나 행위에 따라서 지금도 무저갱으로 보내지는 악령, 곧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혹을 넘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우 악한 영들로서 그라사의 군대 귀신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귀신들의 하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주신 권세로 퇴마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겠지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용, 곧 사탄이 천사들 중 3분의 1을 타락시켜 자신의 종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분의 2는 착한 천사들이며 3분의 1은 타락 천사, 곧 귀신들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천사들이 훨씬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정확한 숫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매우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백억 또 수천억의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들이 현혹할 수 있으며 또한 성도를 위해 수많은 천사들이 호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엔돌의 여인의 말을 듣고 올라온 노인에게 절하는 사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끝내는 자결하여 죽습니다. 오늘날도 무당에게 무엇을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고 해서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할 것이며 끝내는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받을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